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창주입니다. 저는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 주역에 대해서 입문편으로 이제 다뤄봤는데, 주역이라는 것은 공적인 공간에서 활용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성분들은 이런 주역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괴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괴가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해야 되는지 대략적인 것만 알려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그러면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 역사, 특히 이제 조선시대 실록이라는 데 들어가서 제가 그 인명들이 주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을 갖고 있고 또 어느 정도로 그거를 이해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선 국왕들의 신하들하고 계속 학문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 학문 수준이 최고예요. 꼭 그렇게 학문 경쟁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 학문 자체가 이미 사서상견이 됐던 육경이 됐던 그 자체가 지도자학이고, 그 지도자학을 얼마나 잘 자기 걸로 만들고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안 하냐이기 때문에 학문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고, 주역과 관련해서 그래서 보면 결국 주역이 이제 그 사서상경의 최고 정점에 있는 책이고,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리더십의 정점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인금들은 다 주역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추리자면 예를 들어서 태종,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종, 문종, 특히 이제 세종 문종 관계는 왜 중요하냐면 그 임금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세자한테 강조하는 책이 있거든. 너희 이 책을 꼭 봐라.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태종은 세종한테 그 진덕수의 대학연의를 꼭 봐라. 이래서 세종은 임금 되자마자 두 번이나 경연에서 완전히 읽어내고, 세종은 희한하게 문종한테 그 세자 시절에 주역을 꼭 읽어라. 주역을 읽으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런 말은 뭐 드라마 같은 데서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잘 모르니까. 주역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근데 희한하게 세종 아들 중에서는 세조가 이 주역을 또 그만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반대력이 뭘까요? 야심이 있었다. 그리고 임금이 되고서도 또 아들한테도 세조도 계속 이 주역에 나오는 말을 갖고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과제를 주고 이제 그런 것들과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조는 뛰어났다기보다 굉장히 좋아했죠. 주역을 좋아해가지고 실록 중에서 이 주역에 관한 신하와 임금의 토론이 가장 많이 실려있는 실록이 그래서 선조 실록입니다. 그래서 숙종도 뭐 학문이 워낙 깊었기 때문에 숙종도 그걸 잘 활용을 했고, 정조는 활용을 했는데 이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그 또한 그냥 과시용이에요. 자기 수련을 위해서 한다기보다 머리 좋으니까 학문 가지고 막 그 신하를 막 제압해 보려고. 수준이 좀 낮은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히 주역을 좋아했던 임금 중에 하나가 또 정조이기도 합니다. 주역에 있는 내용을 한 글자로 표현을 해라 이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 이 진짜 보시면 이게 동사가 돼요. 자기를 낮추다. 낮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인하면 그냥 신부는 건 이렇게만 생각하죠. 하인.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겸손인데 주역을 관통하는 키워드 하나는 겸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볼 때는 이제 얼마나 겸손을 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쭉 주역의 스토리를 보면 된다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이제 키워드고, 그게 이제 임금이든 신하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그 얼마나 안 좋은 거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주역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이제 하나 고른 거는 뭐냐면 태종의 주역 실력. 태종의 주역 실력. 우리 그런 말을 하나 만들까요? 주역력. 주역력. 발음하기 진짜 어려운데, 예. 주역을 주역. 활용하는 힘. 그걸 갖고서 각 임금들의 이 수준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태종 15년 8월 1일이니까 상당히 이제 태종의 리더십 정점에 이를 때죠.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꾸짖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라에서 하는 일이 바른데 설사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걸 원망하더라도 하늘이 싫어하겠는가. 이때 하늘은 진짜 하늘이 아니라 공적인 세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백성이 원하는 것을 다 따르게 되면 백성이 어찌 부역을 하겠는가. 당연히 안 하지. 이 얘기는 만약에 이렇게 백성이 싫어한다고 해서 안 하고 백성이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포퓰리즘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재산이 어떻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이거 요즘도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는 국민들이 물론 좋아하는 걸 따라야죠, 원칙적으로.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백성들이 싫어하더라도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하는 게 이제 최고 지도자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걸로 야단을 치고 나서 딱 한마디 합니다. 주역 태계를 보면 나라 다스리는 방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태계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쪽이 아래고 위라 그랬죠. 원래는 이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건계, 공계인데 반대로 지금처럼 이게 뒤에 나오는 이거 이제 비계라고 하는 건데 그냥 보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괴를 볼 때는 항상 동쪽으로 봐야 돼요. 덩어리로. 여기서 지금 이게 이제 양의 기운 세 개가 뭉쳐있고 음의 기운 세 개가 뭉쳐있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음의 기운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음의 기운은 내려가죠. 그렇죠. 내려가죠. 양의 기운은 올라가요. 즉, 임금이나, 이게 임금이거든요. 네. 임금이나 대신들은 전부 다 백성은 돌보지 않고 지 하고 싶은 거로 위로 가고 백성들도 임금 따를 생각 안 하고 자기 사적인 이익이나 추구하면서 내려가고 군신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있으면 요즘 우리 그 여야가 분리되어 있는 거, 막힌 거 이게 이제 정치에서 제일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반대로 이제 지금 이게 태계인데 태계는 뭐냐면 얘는 자기를 낮추면서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고 그게 두 개가 뭐가 이루어집니까? 서로 교 만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면서 내려와야 밑에 있는 백성들도 올라갈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이제 태와 비랑 같이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 이미. 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기까지 태계까지 순서가 있어요. 서계라고 해서 괴는 보면 1, 2, 3, 4 번호가 붙어 있는데 건계가 1번, 공계가 2번 해서 쭉 해서 11번 거쳐야 태계에 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 만나가지고 준비하고 어려움 겪고 뭐 또 시련 겪고 또 극복하고 또 이루어내고 이런 과정을 11번째 와야 겨우 태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2번이에요. 아, 그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바로 망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태평할 때 뭘 해라? 겸손해야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 미래를 준비하는 게 겸손이고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이 주역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서 항상 현재 만족하지 않고 계속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 엄청나게 부강해지고 나름대로 지금 세계의 순위권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바로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 태종이 이 태계를 보는 그 딱 꿰뚫었을 거 아니에요? 그 태계를 봤을 때는 어떤 것을 보고 태계를 딱 봤었나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한 괴가 있으면 전체에 대해서 문왕이 말하는 게 하나 있고 주공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 대해서 또 말을 타는 게 일곱 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공자가 또 말한 게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거 말고 대상전이라 해가지고 문왕이나 주공하고 무관하게 공자가 한 말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공자의 독립적인 발언이 대상전인데 뭐라고 했냐면 하늘과 땅이 사귀는 것이 태다. 응? 방금 우리 설명했죠. 둘이 사귀는 거, 교. 예, 아까 말한 교. 그래서 우리 교태전이라는 게 경복궁 가면 있잖아요. 교태라는 게 뭐냐면 예.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임금이 왕비하고 자던 곳을 교태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뭔가 양이 되잖아요. 아, 그 경복궁 교전인가 같이 한번 갔다 만들겠는데. 그러니까 가면 경복궁 뿐만 아니라 안에 이제 전마다 이름들이 다 있거든요. 아~ 그 중에 이제 그게 바로 하나가 교태전인데 하늘과 땅이 사귀는 것 요걸 보면 아 이게 태다 태계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임금은 뭘 해야 되냐? 그 하늘과 땅의 도리를 잘 마름질하여 이루어내. 또 하늘과 땅의 마땅함을 법으로 만들어 백성들을 돕는다. 백성에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마땅한 것을 먼저 정확하게 찾은 다음에 그걸 갖고서 백성들을 도우면 태계가 된다. 나라를 생각하면 이거는 백성만 따르기만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태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메시지를 공자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리더나 어떤 게 마땅한지, 즉 공적인 원칙에 맞는 건지 그쪽을 더 중시하고 때로는 백성들의 이익을 조금 당장은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백성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 있죠. 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토지 개혁이라든지 고속도로를 이제 만들 대표적인 그런 거죠. 경부고속도로 깔 때는 엄청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와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모두의 복리증진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그때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리더십 훈련 중에서도 저게 이제 제일 고급스러운 훈련이죠. 저런 걸 정말 제대로 발휘하는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는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겠죠. 물론 당대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해야 될 일을 꼭 하는 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리더는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눈이 진짜 핵심이죠. 그게 이제 우리 앞으로 좀 나눠보겠지만 최고 지도자 임금, 옛날의 임금이죠. 임금은 정도 중요하지만 바른 도리.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때로는 또 이거예요. 상황을 정확하게 적중해서 파악해서 돌파해야지 정도만 거짓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이거 반대로 또. 그런 케이스를 앞으로 또 이렇게 또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면 이 두 개를 적절히 쓰는 거, 정도와 중도를 적절히 쓰는 거, 여기에 이제 리더십이 발현되는 영역이 생겨나는 거죠. 예. 오늘 이제 태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태교에 대해서 좀 들으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대 때의 이야기들도 스쳐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태종, 성군이었다라는 그 태종에 대해서 이야기도 또 들으면서, 아, 이렇게 리더라는 거는 이렇게 보고, 신하들한테 딱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런 그렇죠.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글쎄 뭐 태종에서 찾아도 좋고 뭐 세종에서 찾아도 좋고 일단 당분간은 그 두 훌륭한 임금이 어떻게 그 전국을 진단하고 예.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서 이 주역을 잘 활용했는지 그걸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